창세기 강해 21강 사탄의 먹이는 육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인간의 범죄 뒤에 반드시 심판하셨고, 심판하신 뒤에는 그들이 범죄한 사실을 모두 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심판, 그리고 뱀에 대한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첫 번째 저주의 내용은 배로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뱀이 여자를 꼬인 것이 아니라 뱀 안에 역사했던 사탄이 그랬습니다. 뱀이 다른 모든 짐승보다 간교했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꾀었습니다. 원래 사탄은 하늘나라에 있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쫓겨난 원인은 그가 다른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고 화려하고 지혜로웠지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서 하늘나라의 화강석 사이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에덴에 나타나서 인간을 통하여 자기가 실패한 것을 다시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다가 버림을 당한 뒤 인간에게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불어넣어 하나님을 도전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배로 다니라고 하신 것은 자꾸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낮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교만한 그의 마음을 여지없이 꺾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뱀이 과연 흙을 먹느냐, 뱀이 어떻게 흙을 먹느냐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뱀이 흙을 먹는지 안 먹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흙은 바로 인간의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탄이 항상 우리 육신을 먹이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이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미끼로 주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요구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식물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뱀이 흙을 먹느냐 하는 문제보다 사탄이 항상 우리 육신을 식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위하며 육체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시험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육체적인 만족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많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도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구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육신의 생각에 맞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육체의 조건에 맞도록 육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십일조를 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게 사탄은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보다 육체의 소욕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육체의 소욕과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겼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적인 부분을 꺾지 못해 재물이 많음을 인하여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실 때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 육체를 먹이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을 꺾을 수 없다면 항상 사탄이 주는 시험과 문제에 빠져서 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온 것과 전혀 다른 면으로 성경이 보일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고 마음을 꺾고 생각을 비우고 맑고 빈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여러분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훨씬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육체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든지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기대를 가질 만한 것이 없고 세상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실패하여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소망을 갖지 못하고 패배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훌륭했거나 뛰어났거나 좋았을 때보다 오히려 그들이 병들고 죄 속에서 소망이 없었을 때 은혜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전부 옳은 줄로 알지 자기 육신의 생각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패배를 많이 맛보고 죄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무익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모두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생각을 전적으로 버릴 수 있으며 마음이 하나님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성경 말씀이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흙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사탄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려면 육체의 소욕이 깨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지혜와 성실함과 노력으로 성공했다 해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신앙의 세계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빈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깨닫는다든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에게 미끼를 제공할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2강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탄.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신 이야기를 했는데 배로 다니라는 이야기와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여자와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타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과 맞서 싸울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을 유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탄에게 넘어가 시험을 당하고 사탄에게 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고 보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세우신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나가 싸워서 승리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면 100번 싸워도 100번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과 싸우셨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속이고 넘어뜨려서 그 손아귀에 넣지 않은 인간이 없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인간을 속여서 모든 인간이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시험했는데 그 가운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미끼로 삼아 예수님을 자기 아래 굴복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내 생각을 따라 일하면 박사가 될 수 있다.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오늘날 사탄이 이런 조건을 미끼로 던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미끼에 넘어가 죄에 빠지고 사탄에게 굴복하여 사탄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돈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에게 굴복합니다. 사람들이 몇 푼의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은 여러 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는 쪽으로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어야 옳은지 먹지 말아야 옳은지 그것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려고 많이 생각했고 결국 자기 견해를 따라 결정했습니다. 우리 결정을 따르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마귀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결정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 자신이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당신의 견해를 따라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느냐 사탄에게 절을 하느냐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로 마귀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의견이나 뜻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펴놓고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 경험에는, 내 방법에는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의 지혜로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지만 당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결정에 따라서 사탄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떡을 만드는 것이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나 마귀에게 절하는 문제의 결정을 당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음으로써 말씀을 어그러뜨리거나 말씀에 더하고 빼는 자신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이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는 이유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예수님의 사견을 늘어놓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우리 견해와 생각을 따라가도록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자기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고 자기가 남보다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은 채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탄의 미끼에 걸려들어 사탄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지하게 성경을 펴놓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견해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를 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면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지혜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견해와 방법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의 견해를 보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사탄에게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고 은혜로운 삶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빕니다. 23강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 오늘은 창세기 4장에서 에덴을 떠난 아담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여기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드린 제사는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대비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벨과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받으시고 가인과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제사가 아벨의 제사와 같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가인의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렸다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여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뒤 외롭고 쉼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가인을 낳았을 때 굉장히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후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이라는 말은 입김 또는 허무라는 뜻입니다. 이른 아침에 호호하고 불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처럼 허무하게 없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입김이라는 뜻으로 지었겠습니까? 아마 아벨은 병이 있었다든지 몸이 약해서 곧 허무하게 죽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허무, 즉 아벨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땅을 파서 곡식을 뿌리고 추수하는 힘든 농사일을 했지만 아벨은 힘이 없으니까 양 몇 마리를 양지 쪽으로 몰고 나가서 발발 떨다가 저녁 때 몰고 들어오는 목축업을 했을지 모릅니다. 가인은 모든 일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가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인이 하나님께 정성이 없는 제사를 드려서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외식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는가 추측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흙에서 난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흙은 우리 육신, 즉 인간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이나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거나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이나 감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는지를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도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눈물이, 헌금이, 정성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인간에게서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인간의 감정, 즉 혼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도 그것이 육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감정이나 육신의 것이 아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거룩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영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영접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야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육에서 나온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습니까?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아벨은 가인처럼 자신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받지만 인간의 것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 예배를 드리거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거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아름답고 엄숙하고 정성스러워 보여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온 무엇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육의 것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해 보여도 모든 죄악과 더러움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더럽고 악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만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정성이 아무리 지극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에게는 무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눈처럼 씻어지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면서 사람들의 노력이나 열심은 얼마 못 가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던 것들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셔드려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때 삶이 변하고 은혜 속에 깊이 잠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육신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육은 육입니다. 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4강 숨겨져 있던 가인의 악.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후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 가인이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을 인하여 분하여 했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제사도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땅의 소산, 즉 육에서 난 것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육의 근본은 죄이며 악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무척 신선하고 엄숙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가인에게서 아우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악한 마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원래 가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 안에 아우를 때려 죽일 수 있는 악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마음이 가려져서 가인의 외형적인 모습이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는 가인의 외형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 속에 아우를 쳐 죽일 수 있는 악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진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 일을 대하면 우리 마음에서 악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오면 숨겨져 있던 악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에 악한 것이 있었지만 선해 보이는 모습이 악을 덮어서 선하게 보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 앞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진실해 보여도 인간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드리는 예물, 인간에게서 나는 것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아벨은 자신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추하고 더럽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분하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인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기에 자기 속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았지 아우를 때려 죽일 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우 아벨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아우를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은 아셨지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드러남으로 인해 가인이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막으실 수 있지만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남보다 적게 지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는 진실하고 순결해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드러날 때에는 아주 추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기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자신이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아우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뒤에 나타난 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하나님께 변명하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그의 깊은 죄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때 가인은 비로소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무릇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가인은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안색이 변하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따지던 가인의 교만한 마음이 죽었습니다.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인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뿐이고 선을 행할 수 없으며 더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가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죄를 깨닫고 자신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임을 면케하는 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조금만 더 잘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범죄할 수 있는 길에 내버려 두시고 저주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는 악한 인간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심판에서 건지고 보호하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아우를 죽인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악한 줄을 깨닫지 못한 채 조금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자나 십자가의 강도 같은 죄인일지라도 자신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좀 잘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생각들이 없다고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항상 악뿐이고 더러운 뿐이기에 우리는 참으로 저주와 멸망을 받기에 마땅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선한 면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거나 선하게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입히실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악인이었지만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그렇지 않다. 너를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25강 인간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 오늘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의 아들들이 직업을 구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야발로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축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발이 라멕의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당시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곤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발은 아버지를 섬기고 동생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 목축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목축을 하면 소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고 양털로 옷을 지어 입으며 양고기를 먹고 소젖을 마시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발이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가족들의 생활을 충분히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가족이 먹고 사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유발은 형님이 목축업을 잘해서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불면서 음이 어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셋째인 두발가인은 큰형님 덕분에 의식주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님 덕에 음악 소리도 실컷 들었는데 그것도 이젠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짐승을 쳐 죽였습니다. 맹수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거나 곰과 생사를 걸고 싸우다가 최후의 곰이 쿵 하고 넘어질 때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모릅니다. 외모는 볼 수 있지만 속마음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마치 빗물이 도랑을 타고 내려가서 내를 통해 강을 거쳐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람에게 세 아들이 가진 직업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삶을 보여줍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인간을 나타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인간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고 만족해지면 이제는 육신의 편함과 즐거움보다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은 것처럼 인간은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첫째 단계로 육신이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찾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좋은 집을 사기도 합니다. 집이 편해서가 아니라 집을 살 때 느끼는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 좋은 집을 삽니다. 좋은 차와 좋은 텔레비전을 사서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두발가인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 이것저것 해보다가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인간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쾌락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고 위험할 정도로 스피드를 즐기면서 오싹한 스릴을 느끼고 짐승을 죽이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마음의 만족을 찾아보려고 애씁니다. 옛날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히랍에서 예수를 들여와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콜로세움이란 원형극장을 만들어 놓고 잔인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곳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다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맹수에게 뜯겨서 다리가 찢기고 가슴이 찢겨져 피를 흘리며 맹수의 밥이 되는 광경들을 보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그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욕구를 따라 부지런히 돈을 벌고 마음을 즐겁게 하려 합니다. 자신을 육체의 욕구에 내맡겨 버립니다. 삶이 풍요로워져서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릴을 느끼기 위해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쇼킹한 일로 마음의 쾌감을 누리려고 애씁니다. 인간의 마음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만한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 눈에 보이는 대로 돈이 없어서 지위가 없거나 공부를 많이 못해서 불행한 줄 알고 마음이 무조건 그것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불행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혹시 가난해서 불행하다거나 많이 배우지 못해서
아니면 지위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이 없을 때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마음에 불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가진다 해도 순간적으로는 기쁘고 만족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기도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만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에덴을 떠난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욕구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했지만 결국 만족이 없어서 짐승이나 사람을 죽이면서 스릴과 쾌감을 누리려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을 벌어서 좀 더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야발의 길에서 유발의 길로, 유발의 길에서 두발가인의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질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평강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26강 죽음뿐인 아담 자손의 계보.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4절부터 이어집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아담의 족보는 계속해서 죽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계속해서 낳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죽음이 없고 아담의 족보에는 죽음뿐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그냥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죽음을 빼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그 어디에서도 죽음이란 단어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 번은 어떤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음에 따라 영생을 얻거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을 이기기 때문에 빛 가운데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사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려면 죄를 짓지 않고 십일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는 등 무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방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신장이 나빠서 피를 걸러주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 가서 인공신장기로 피를 깨끗하게 거르는 일을 합니다. 한 번씩 피를 거르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인공신장으로 갈아 넣으려면 굉장히 큰 돈이 들기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심장 판막이 굉장히 나빠서 의사가 앞으로 몇 달 더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한양대학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게 했는데 쇠로 만든 판막으로 바꾸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밤에 잘 때 가만히 들어보면 심장에서 달그락달그락하고 쇳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의 심장 판막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쇠로 된 판막으로 바꾸었고 이제는 자기 판막이 아닌 쇠로 만든 판막이 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나빠서 전혀 보지 못하다가 안구를 기증받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눈이 나빠져서 자기 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고칠 가망도 없을 때 안구를 기증받아 타인의 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심장이 튼튼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누가 그 심장을 다른 심장으로 바꾸겠습니까? 심장이 병들어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자기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될 때 새 심장, 새 안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새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새 눈으로 밝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는 더러워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쳐보려고 해도 구제불능으로 고칠 수 없을 만큼 추하고 더러워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라는 것입니다. 눈이나 신장을 기증받듯이 우리의 의는 너무나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눈이 나빠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꾸려고 하면 자기 눈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신장이 나빠서 다른 사람의 신장을 기증받을 때 두 개의 신장을 달아놓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동시에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행한 의를 버려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인 인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우리 의를 고치려고 애쓰거나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타인의 심장을 기증받을 수 없고 자기 눈이 좋은 사람은 타인의 눈을 기증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긍휼을 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잘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직하거나 율법대로 잘 살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썩어서 쓸 수 없을 때 내 눈을 빼고 다른 눈을 기증받듯이 우리 마음은 죄로 썩었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증받아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는 죽음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생명만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지기 위하여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면 거기엔 죽음이 없고 멸망이 있을 수 없으며 다시 죄의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겼고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족보에 들어있지 말고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27강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네 명의 여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는 구절입니다. 다말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자 자식을 얻기 위하여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족보에는 보통 남자의 이름이 나오지 여자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네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여자들은 모두 비운의 여자요,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3절에는 다말이 자식을 낳지 못해 시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당시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는데 정탐꾼인 살몬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놀라운 복을 얻었습니다. 족보를 내려가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자로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그 집에 과부 셋만 남았는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내가 아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솔로몬 왕을 낳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난 내 여자는 전부 추한 여자요, 비운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썼다면 부끄러운 네 여자들의 이름은 반드시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족보 위에 등장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위선적인 삶을 많이 삽니다. 우리는 모두 겉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이 여자들처럼 속은 더럽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죄악을 가리고 깨끗한 부분들만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깨끗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네 명의 여자처럼 추하고 더럽고 가증한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허물을 모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없는 것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들을 원하신다면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하고 더러운 인생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가늠한 여자나 세리와 같은 추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하여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심에서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악하고 추한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자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고 추하고 더러워서 도저히 구원을 받을 만하지 못한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라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추하고 더러운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은 오히려 버림을 받고 주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자기가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필요가 없으며 여러분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산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럽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비록 좋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 잘 산다 해도 심령의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인하여 아무 소망 없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상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며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조차도 무익한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저는 정말 무익한 인간입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불가능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여러 차례 결심도 해봤지만 며칠 가질 못했습니다. 말씀을 잘 읽지 못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추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이러한 상태에 깊이 빠져 있어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저는 이 일에 손을 놓겠사오니 당신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제 짐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주님이 맡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저는 술과 담배의 유혹을 받는데 주님이 저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때때로 음탕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곳에 마음이 이끌리는데 주님, 당신이 오셔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데 당신이 저를 깨끗해 해서 하늘나라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내 여자는 추하고 더러운 과거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실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공헌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라합이나 룻이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8강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읽어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등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은 대부분 천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향수하였다고 되어 있고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게난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거의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을 살면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역사를 이루는데 천년 가까이 살았다고 하면 그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고 인물 좋은 사람도 있었고 힘센 사람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발명가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발명해내기도 하며 그들 나름대로는 만족한 삶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자식을 낳았다는 기록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일, 즉 후손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야기밖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이 성경 말씀을 셋이나 에노스나 게난이나 마할랄렐이 보았으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그건 기록이 안 됐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정말 어렵게 헌금을 했는데 그건 왜 기록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많은 구제와 희생을 했는데 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실망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착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자기가 잘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보면 천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특별히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담의 족보 속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고 다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축구 경기를 중계하면 카메라가 누구를 비춥니까? 키 큰 선수를 비춥니까?
멋진 유니폼 입은 사람을 비춥니까? 카메라맨은 항상 공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축구를 하면서 텔레비전 카메라에 잘 잡히기 위하여 공 없는 곳에서 아무리 멋있게 뛰어도 그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을 다루어야 중계 화면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다른 역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과 동행한 일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 기분이나 생각에 좋고 훌륭한 일이라고 여기는 일인가를 냉정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천년 가까이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것 하나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져 가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됩니다.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식을 낳은 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섭리는 제쳐둔 채 사는 것을 봅니다. 선한 일은 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으며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어기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에녹의 생애를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데 무드셀라가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했거나 불구였든지 아니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마음이 늘 어려워 다른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행복하고 좋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어렵고 공고하며 인간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에녹은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 자기가 추한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길 원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드셀라가 건강해졌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나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건강해졌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옛날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서 이 땅에 있게 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하나님 또한 에녹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에녹을 이 땅에 두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에녹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드슬라처럼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는 일을 여러분은 왜 못하는지 고통하며 괴로워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손짓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어려움이나 고통에 처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먼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워지고 이 땅에서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의 병 때문에 간호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은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남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천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기뻐하셨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9강 영적 분리와 분별. 많은 사람들이 노아시대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당시의 세상은 정말 음란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불의가 있었고 어느 시대나 음란과 부패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새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갈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왜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고 낮과 밤을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창조된 본연의 모양 그대로 존재하기를 원하셨지 그것들이 섞여서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거나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싫어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 빛과 어둠, 이것들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음란하고 부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과 통혼하고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네피림이라는 큰 장부들, 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섞어 놓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는 그런 선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만 나가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십일조를 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세탁소에서 세탁한 옷과 세탁하지 않은 옷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세탁소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처음 올 때 그 사람이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일조를 내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려면 먼저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모든 죄가 눈보다 희게 씻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거룩한 성도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 나는 거듭나지 못했어. 내 마음에는 죄가 있어.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구분을 흐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나도 이제 교회에 나가니까 거듭났을 거야,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내고 기도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탄은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지 않았는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흐리게 하고 하나님은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사함 여부가 분명해서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가 번창하고 부흥하길 바라는 욕심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해주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죄사함을 받도록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세움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 가족들이 더러운 죄악 속에 사는 백성들과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께선 정말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은 어떠합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냉정하게 분별해서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고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니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목사님입니까?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자는 당연히 양과 이리를, 양과 염소를 분별해야 하듯이 영혼의 목자도 마땅히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하면 목자의 자격이 없듯이 죄사함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을 죄사함 받는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빛과 어둠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거듭나서 확실히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30강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의 앞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면 구태여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알아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말씀이 다 이해가 가고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좀 더 깊이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 투성이인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자기 생각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살아왔지만 말씀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하고 더러울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범죄할 때도 있지만 선을 행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더럽고 추하며 죄를 많이 지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삶 전부가 죄뿐이며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진실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어떤 생각은 악하지만 어떤 생각은 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을 줄 압니다. 때때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던가? 불쌍한 자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았던가? 또 진실함으로 친구를 대하지 않았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 않았던가? 그러면 그것까지도 악하단 말인가?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속에서 선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 번 인간 속에는 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렵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을 도왔던 기억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들보다 죄도 많이 지었지만
나름대로 선한 일도 많이 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대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배척당하고 심판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날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애통해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왜 우리를 보고 악뿐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너희들 속에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부분도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악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선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돕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게 왜 선이 될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결혼하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결혼 반지를 사지 못하였을 때 가짜 반지를 끼듯이 우리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모양을 낸다는 것입니다. 가짜 반지의 껍데기는 금으로 쌓여 있지만 속에서는 나비나 구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선은 껍데기만 볼 때에는 선 같지만 파고 들어가면 악으로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마음속에서 끝까지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변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편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행할 수 없는 사람이냐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을 행하고 있다면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속에 선 자체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느냐 이것으로 신앙의 길과 좌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선할 수 있고 그 선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다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선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더러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는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노력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신의 선을 부인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를 포기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려면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이 없음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셨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부분을 보여주셨으며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우리의 선한 부분을 자꾸 드러냅니다. 내가 잘하지 않았어? 네가 착하지 않아? 네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는 길을 막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속에는 참으로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한 줄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받으시지 우리의 어떤 행위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악만 있고 선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선한 것도 있습니까? 마음에 악뿐이고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자신에게 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신의 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이 악뿐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 바랍니다.